해녀의 배신탕. 맛있겠다. 와, 카스텔. 처음 먹어. 오늘 뿔소라를 잡으면서 제가 득템을 했거든요. 짜자자. 보이시나요? 통닭 두 마리, 그리고 삼계탕이요. 이거는 선주님 밭에서 딴 통고추와 부추입니다. 제가 맨날 팔기 바빴는데 오늘은 이런 것도 집에서 다 먹어보네요. 약간 자급자족 하자 싶어서 꽤 크죠? 두 마리, 세 마리. 맛있겠다. 골몽게도 두 개 그냥 손으로 따져서 따왔고요. 요 맛있는 득템한 해산물과 통닭으로 제가 해신탕을 만들어 볼까요? 해녀의 해신탕. 아, 너무 맛있겠어요. 끝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듬어 줍니다. 이제 겨울 나야 되잖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건강한 음식 먹고 나면 또 혹한기와 한파를 이겨내지 않을까 싶어요. 몸에 좋은 게 다 들어가요. 부추, 전복이, 문어, 닭도 들어가지, 부추에, 마늘에. 벌써 만들지도 않았는데 배고파. 전골을 자릅니다. 여기에 있는 지방들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지방들을, 여기 지방이 꽤 많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싹 다 벗겼어요. 근데 기름기가 맛있다 해서 오늘은 기름기를 최대한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날개와 다리의 기름기는 조금 살려볼게요. 가겠습니다. 약간 대충 끓이고, 이게 한 개밖에 안 들어가서 따로 넣을게요, 저는. 이제 전복 손질하겠습니다. 전복 이거 한 250g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솔로, 깨끗한 솔로. 깨끗해졌죠? 이렇게 깨끗이 다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끝. 하나는 제일 큰 거예요. 네. 제일 큰 거. 여기 얇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부분. 이게 얇은 데를 손가락을 넣습니다. 움직이죠? 여기를 손가락으로 바닥과 껍질을 옛날에 이모들이 이렇게 한번 치면 잘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떨구죠. 만들 때도 한번 치죠. 이거 만제도에 이모, 해녀 이모한테 배웠어요. 이게 없어 날카롭거든요. 베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목장갑이나 다른 장갑을 이용해서. 아, 됐다. 아, 됐습니다. 완전 깔끔하게. 색깔, 자개 색깔 엄청 이쁘죠? 일단 내장이랑 분리해 놓을게요. 내장이 퍼지지 않게. 짜자잔. 내장이 진짜, 내장 먹으면 전복 다 먹었다고 하는데, 내장은 먹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이쪽에 입을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 빨간 색깔, 이빨 있죠? 이거를. 이쪽에 티 나온 데가 모래가 있는 집이거든요. 이거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복 먹다가 모래가 씹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짠, 여기 내장 담아놓고 이거를 한 번 더 씻을게요. 뭐 아무 때나 이쪽으로 뭐 칼집을 내도 되고 이쪽으로 막 칼집을 내도 되는데 저는 위로 밑으로. 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 어설펐어 방금. 아, 반으로 잘라서 엄마 다 튀었다. 손을 넣어서. 문어를 손질하겠습니다. 바닥바닥.
이제 압력밥솥에 한번 포벌한 닭을 이제 넣어서 진짜 해신탕에 들어간 재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넣겠습니다. 문어. 문어가 익는 시간이 있으니까 문어를 먼저 넣고 꽃, 약간 꽃 보이죠? 가만히 넣을게요. 마스트. 이겠다. 함정정. 좀 끓고 나면 이 전복까지 넣으면 완전 완벽하지 않나요? A few moments later. 넣겠습니다. 끓는 동안 조금 답답한 나의. 아, 맛있겠다. 아, 아까 압력솥에 닭을 했기 때문에 닭이 분명히 부드러울 거란 말이지. 충분히 익혀서. 해보자. 마지막 고추가 들어가야 돼. 정력에 좋다는 그 고추. 우리 선주님 집에서 따온 고추. 여기에 리필용으로 나왔지. 끝! 맛있겠다. 전복. 전복, 전복. 너무 맛있다. 원래 생 거부터 먹어야 돼, 익힌 거 말고. 와. 돌멍게. 돌멍게. 오늘 두 개 딱 손을 땄는데. 와. 와, 카스테라. 전복찜. 해신탕 찜천. 고추에. 먹어보겠습니다. 초장이 아니라 고추장을 찍었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나도 먹을래. 나도 엄마 똑같이 고추랑. 먹을 거야. 고추가 전복이. 나를 초장에 찍어서. 맛있지? 김치에, 부추에. 삼합, 삼합. 김치, 부추, 닭고기. 네. 해신탕을 만들어 왔는데. 이걸로 진짜 가족 모두가 너무 행복해했고 너무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 저는 정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진짜 하루하루가 힘들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너무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튼 지금까지 요즘에